요한복음 4장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나 예수가 주는 물은 바로 성령이죠. 내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줄 때인데 그 속에서 그 영혼의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 진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성령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한다. 한 번은 제가 있잖아요. 수원에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 다니는 그 천안에 성도가 있는데 암환자예요. 목사님,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아직까지 능력이 통로로 안 세워가지고, 지금도 너무 작지만,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남자 성도님인데, 목소리가 좀 여자 같았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청을 받고 갔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티도 못 내고 아 예.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간암 환자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집회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면 큰 소리로 기도 안 한다고. 어릴 적에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주변 환자들 눈치를 보고 조금 더 피해를 주지 말자. 그래서 이제 가는 병원마다 침묵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배에다가 이제 기도를 딱 해달라니까 아이 아파요. 이 간이 부어가지고요. 예, 아니 저 간때기가 부었다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간암 때문에 간이 부어가지고 조금만 손을 대도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짝 돼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 손바닥에 뭐 바늘이 있어요? 왜 기도할 때 콕콕콕 찔려요? 아유 이상하네. 왜 기도할 때 목사님 손에서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이 퇴원을 해가지고 퇴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여전히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누운 채로 이제 오셨어요. 바닥에 누워있는데요. 이분이 아프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워있다가는 이렇게 손을 대니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 이분이 누워있지 같이 누워가지고 같이 누워서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 이게 이분이 괴짜 목사네. 그쵸? 평생 누가 그렇게 기도해 주겠어? 나란히 그쵸? 나란히 S자로 누워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웃지만 그분도 심각하고 저도 심각하고 무슨 말기암 환자인데 무슨 티를 낼 수가 있어야지 그쵸? 어떻게 웃냐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그렇게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집안도 가난해요. 집안도 가난한데 하루는 이분이 목사님 중국집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같이 가세요 그러는데 아니 이 말기암 환자가 이 가난한 집에서 나에게 유명한 중국집이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뿌리치겠어요? 고마워서 사주겠다는데. 그래서 같이 가자. 한참 먹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 엄불교 믿고 싶어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제가 속으로요.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지금? 아니, 지금까지 S자로 기도해주고, 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있잖아요. 그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수원의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분이 이 암 때문에 마음이 변질된 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이런 상태라는 걸 빨리 알려가지고 교회가 찾아오셔서 이분 신앙적으로 하시라고 했어요. 아, 잘 안 들려요? 예. 신앙 점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급한 마음이에요. 왜냐면 이제 곧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죠? 하나님을 고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급한 마음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만진 거예요. 담임 목사님까지 오셔가지고. 그래서 회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회개를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연락을 하니까 이분이요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왔다 가고 나서 이 암이 이제 너무 악화가 되니까 이분이 의식을 잃었대요.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마음에 이제 아 다음에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갔는데 그날따라 깨어난 거예요. 이분이 깨어난 거예요. 며칠을 사경을 내면서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을 못 들어요. 눈에 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부인이 목사님 딱 봤습니다. 김한경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요. 남편이 목사님 오신다니까 어린애가 되어가지고요. 그 제가 가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제 얼굴이 막 터듬는 거예요. 어? 목사님 눈을 못 뜨니까 뭘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뭔가를 정말 회심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주님께 가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떤 대가를 안 바라고 이제 여전히 가지만 천국에 가면 예를 들어 제가 그 주한다실에서 만났던 그 어머니 있잖아요. 그 어머니도 뵐 것 같고 또 제가 무심코 들렀는데 그 영혼이 회심해가지고 천국에서 어떤 영혼도 볼 것 같고 이 원별을 믿고 싶다는 이 성도도 볼 것 같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적자는 숫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옆에 설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갈망이 어떤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별을 믿고 싶다는 그 영혼이 정말 회심해서 우리 모르지만 회심해서 그 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 이건 대박이다. 그렇죠? 대박이에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살릴 수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 세상의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데 미치기 원해요. 미쳐버려야 되거든요. 예, 농담이 아니라 진짜 미쳐야 된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 오늘 기도문을 제가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기도문을 하나는 나를 영적으로 청소하는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 때문에요 제주도에서 천안에 온 청년회가 있어요. 이 기도문을 하다가요. 이 기도문을 하다가
얼굴이 이그러져가지고요. 악기가 드러나가지고 짐 싸들고 올라온 청년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기도문은요. 두 번째 기도문은 최근에 저 밑에 지방에 그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갑자기 있잖아요. 아들이 갑자기가 아니지. 상태가 안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안 돌아올 것처럼 너무 포악해가지고. 근데 이 두 번째 기도문은 병든 영혼을 위한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하고 나서 진짜 험악하게 떠난 아들이 저녁에요. 저녁에 어린 양이 돼가지고 어린 양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엄마 왔어? 이거 있잖아요. 오늘 첫 번째랑 두 번째 기도문 있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틈에다가 이거는 다 알아드릴 건데 100장씩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두 장도 가져갈 수 있어요. 저를 초대하신 우리 임 목사님,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마 있잖아요. 이 기도문을 코팅해가지고 많은 성도가 나나 가진 교회는 이 교회가 유일할 거예요. 뭐 그 이유도 뭐 이렇게 택배로도 보내지만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있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주님 앞에 작아지기만 하고 또 영적으로 서기만 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내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안 믿어. 안 믿는 사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문은 나를 저주하는 건 누구든 간에 예, 적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에다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사역 이어서 오전에 8번까지 했죠.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를 다스립니다. 오늘 9번째입니다. 성령의 사역. 성도들의 속사람 또는 영이죠. 예,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번호를 공개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냐. 아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왜? 아니 볼 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흠모할 게 없네. 자 제가 왜 찾았냐면요. 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병 고치는 은사도 조금 있지만 예, 조금 있어요. 그러니 귀신 좀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제가 축사하고 싶어서 축사한 게 아니라 악기를 쫓아낸 게 아니라 그냥 제 앞에서 막 귀신이 드러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있잖아요. 아,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베드에 눕혀서 여자분이 혼자 오시면 늘 집사람이 제 옆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에 눕혀서 축사하는데요. 이게 연어가 강물을 거스르고 여러분들 올라갈 때 여러분들 온몸을 이렇게 흔들죠. 이 여자 목사님이 연어가 바닥거리는 것처럼 온몸을 막 응? 물고기를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수에 끄내게 되면 막 파닥거리듯이 여자 목사님이 그냥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초반부에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살짝 겁이 나가지고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뭐 처음에는 제가 무슨 뭐 귀신 쫓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있잖아 제가 뭘 연구했냐면 야 안되겠다 우선 나부터 좀 챙겨야겠다 야 그럼
귀신 안 들리는 방법을 좀 알아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요 이 귀신 안 들리는 방법 있잖아요. 이게 나름 중요한데 사단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발악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우리 육체에 넣을 수 있는데 요한삼서 1장 2절을 읽는데요.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길 내가 강권하라. 근데 있잖아 아 이게 이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 있잖아 영혼은 이게 속사람이야 속사람 다시 말해서 네 속사람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 입장에서는 범사 중에 가장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우리 영은요 육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도록 우리 속사람은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돼, 그쵸?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성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사람은요, 범사 중에서 육체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있잖아요. 성도 안에 귀신이 들어올 때 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에 들어와서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고달프게 해요. 병도 일으켜요. 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악령이 우리 성도 육신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쵸? 여러분들, 속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 또 쉽게 말하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 그쵸? 자, 그래서 있잖아요. 야, 속사람 영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영 관리를 어떻게 할까?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신약 313페이지 전입니다. 같이 읽을까?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라. 자, 15절부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 자 14절부터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예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14절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야 사도 바울이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근데 뭐라 그래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누구예요? 15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너희 거듭난 에베소 교회 성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여기 지금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 때문에 거듭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도의 영이 강건해진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귀신 안 들리고 사단의 밥이 안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연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축사 사역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제가 건강하시고 건강한 게 아니라 성령과 연합하니까 그분이 저를 보호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3일째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첫째 날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화요일 오전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듣기 바랍니다. 이미 뭐 목사님이 충분히 말씀을 전했겠지만요. 나누겠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밥이 안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나오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예수님과 인격 기다리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 기다리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정말 대부분 뵙겠지만 뵙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의지 안 해도 됩니다. 예, 의지하시겠죠, 그쵸? 자, 네,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걸어가면서 이 기도를 해요. 머리 감으면서도 해요. 그리고 누구랑 이렇게 교제하다가 제 앞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힘들어요.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수시로 딱 외쳐. 성령의 충만은 뭘 뜻한다고요? 성도랄지라도 내가 나로 충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로 충만한 건 내 고집으로 충만한 거.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린 기도는요, 나는 뒤로 빠지고 내 중심에 내가 빠지고 성령이 내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그냥 이 기도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예, 그 기도를 할수록 우리를 보살피신다. 우리 저 소제목 10번째입니다. 예, 성령의 사역 9번째,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10번째, 육체의 욕심, 즉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전입니다. 308페이지 전이요. 육체의 욕심, 즉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내 부흥의 제목이 성령을 따라가라, 또는 성령을 쫓아내라. 자, 그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라. 해나라가요, 같이 걸어가라. 성령과 같이 걸어가라. 동행을 말하라. 그도 있잖아요. 그리하면 결과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성령과 연합하면, 성령을 늘 구하면, 그를 늘 의지하는 삶을 살면, 육체의 욕심 뭐죠? 죄입니다. 죄를 이루지 아니하니라. 음란을 버리게 되느니라. 세상 쾌락을 버리게 되느니라. 알코올을 놓게 되느니라. 마약에 관심을 끊게 된다. 남 이간질하는 것에 마음을 놓게 된다.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야. 그러니잖아요. 성령을 아는 게,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사탄은요, 성도가 죄를 밥 먹듯이 짓기함으로 인해서 악기를 육체에 넣어가지고요, 밥 먹듯이 그 영혼의 마음에다가, 야, 이간질해, 술 처먹어라, 음란해라, 적당히 살아도 천국 간다 하고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아먹으라고 생각을 넣은 거예요. 교회를 이간질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온갖 걸 넣은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 안 하고 어떻게 온전한 성도로 살겠어요? 자, 죄로부터 우리 성령님은 죄로부터 해방시키신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우리 이 목사님이 평상시 워낙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다윗이 그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다윗의 이렇게 행적을 보면 말년에요. 어린 여자아이를 집었는데 동침을 안 해요. 몸을 따뜻한 늙으면 몸이 차가우니까 함께 몸을 섞으라고 그 아이를 넣었는데 다윗이 거부합니다. 왜요? 바세바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했거든. 다시.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을 이유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면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없어. 근데요, 바세바 사건 이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예,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리 더럽게 살았어도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만약에 있잖아요, 개자만으로 산다,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산다. 예, 그 나라에서 같이도 볼걸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무슨 말이에요? 원수 삼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고소하는 삶은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거룩이 뭐예요?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죄를 밀어내지 않는 성도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이루신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인식을 죽이냐고 살려라. 자, 13절에요. 너희가 로마 교회 거듭난 성도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들, 성도의 육체는 죽어 있어요. 여러분들 죽어 있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이미 거듭나 있어요. 부활, 이미 부활에 동참했어요. 근데 우리 겉사람은요, 아직 부활에 동참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온갖 정욕을 일으키는 거죠. 자, 너희가 거듭난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죽는 게 뭐예요?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도 육신의 정욕대로 끝까지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영으로서, 이 영이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도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성도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오늘 열 번째 소제목이 육체의 육신, 즉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그게 있잖아요. 야, 한 영혼이 있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 만날 때까지의 이 행보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얘기를 했고 서로 인격이 구별되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있잖아요. 오늘 여기 오셔서
그래서 이 기도문 첫 번째는 나를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 병든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문을 잘 활용하게 되면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얘야, 네가 그 기도문으로 네 시어머니를 살렸구나. 오호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네가 네 어머니를 살렸구나. 여러분 이게 반전이야. 한 영혼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귀한 거야. 자, 오늘 소제목 11번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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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절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악령에게 공격을 안 당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접근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 악한 영을 내가 내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다음에 다른 영혼 안에 있는 악기도 쫓아낼 수 있고. 자, 잘 알겠습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뭐라고요? 귀신 들렸더니 눈이 멀었대요. 이야, 귀신 들리니까 병 걸리네? 그쵸? 그렇다고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냐? 그건 이단이라는 소리예요. 더러 어떤 병이 귀신에 역사할 수 있다.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요, 눈도 멀고 뭐라고요? 말도 못한대. 그러니까 더러는 소수의 범원이들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 보게 될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울 힘입자 그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귀신의 왕을 힘 입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작자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에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 별거 아니야. 비웃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게 되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생겼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더라.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러나 내가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주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주님도 성령으로 쫓았으니까 성도도 성령으로 쫓아내야지,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도 귀신 쫓아내면 성령을 잊어야지.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신약 368페이지 전입니다. 368페이지 전입니다. 36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이 소멸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 이렇게 이제 이 소멸하다는 이 헬라어 그 단어를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제 사전에 들어가면 많은 뜻 가운데 이렇게 태우다라는 뜻이 있어. 태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는 뭐 여호와의 불 막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지옥에도 또 불이 있죠, 있죠. 지옥에 불이 누구를 태워요? 예, 사단과 사단을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태워요. 근데 영원히 안 타. 영원히 소멸되잖아요. 근데 단 그냥 태우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소멸하는 불, 이 소멸하는 불은요, 심판의 불이에요. 정죄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좀 받을 것 같은데, 누가 나오셔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악기를 내쫓는 거예요. 우선은 자신이 믿는 성도 자신이 지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며 예수님 흘리신 피를 의지해 간절히 회개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원전부터 서로 구별되시며 영원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신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옵소서. 받으소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정확히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부터 드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통제를 읽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본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사오니 저도 성령의 위지에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만 고백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도문을 할 때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우선은 이게 그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회개하면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영원전부터는 여러분들 고백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건데 천천히 하시라. 내용을 음미하면서.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예, 술 취하지 말라가 앞에 있죠? 예, 그 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사오니 저를 물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할 때마다 회개기도 삼위일체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들을 더듬고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를 하니 이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번에 가슴
이 가슴, 가슴, 이 가슴, 이거를 마음으로 여기라. 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바닥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좀 전에 히브리서 12장 20절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수금이라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 태우시는 분이라 뜻이니 내 마음에 있는 가슴을 마음으로 여기라 했으니까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기운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떨어질 수 하나, 떨어질 수 없는 하나를 계속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부분은 3분 이상 자유롭게 하세요. 다시 때 천천히 반복하세요. 단 영적으로 많이 돌리는 경우일수록 많이 하세요. 이번엔 배에 오른손바닥을 얹고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죄송합니다. 악한 배인데 악한 영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문도 3분 이상 하실 때 마지막으로 마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있잖아. 사실 어려운 게 없어. 사실 어려운 게 없고요. 우리 신앙에 진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삼일체만 놓쳐도 그죠? 삼일체만 놓쳐도 성령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그 족적을 따라갈 마음만 우리가 놓쳐버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소제목 12번째입니다. 소제목 12번째, 12번째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다 끝난 겁니다. 저는 12번째는 제목이 긴데요. 성령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을 통해 우리의 전 인격체를 찌르고 쪼개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살피신다라는 긴 제목.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네, 이제 딱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두 구절.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이 자가축사 기도문은 믿는 자용이에요. 믿는 자.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들은 회개도 안 할 거겠죠? 예수님도 모를 거고, 삼일체도 모를 거겠죠? 그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영혼들에게 이것을 앞뒤로 있잖아요. 앞뒤로 투입해서 나눠주세요.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천에 한 명이 대박날지 누가 알아.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만 명 가운데. 여러분들 왜 전도하죠? 사실 있잖아요. 길거리 전도하면 다 벌어. 거의 다 벌어. 근데 왜요?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부부방도 왜요? 1년에 하나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부부방도 하는데 돌아오잖아요. 누군가 돌아온다니까? 돌아와요, 돌아와. 누가 있잖아요. 이 교회 1층 커피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폴도 인사. 그래요? 이 교회는 뭐야? 폴도 인사하네? 다른 교회랑 다른데 뭐가 있나? 그쵸? 그래요, 여러분들. 타 교회 성도가 차 마시러 왔다가, 예를 들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상은 교회, 다음에 내가 교회 떠날 때가 되면 세상은 교회 와야지. 이 교회는 진짜 친절해.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인사한다고 뭐 저 사람이 무리고 다니겠어. 아니요. 여러분, 폴드 인사 마음보고 나면 하나가 돌아올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를 바라보면 폴드 인사가 된다. 요즘 누가 폴드 인사 하겠어? 그죠? 누가 90도 인사 하겠어? 그죠? 누가 90대 인사하겠어? 근데 한 분이 있더라고, 세워지지.
세원장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차 마시다가 쳐다보니까, 제가 차 마시다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심통해서 쳐다보니까, 그 커피숍, 그 카운터 안쪽에서 그냥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꼬마 있어. 꼬마. 저기 있는 꼬마예요? 야, 너 큰 사람 됩니다. 누가 있잖아요. 이 예배 끝나고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예, 헌금 여러분들 헌금에다가 만 원을 담아서 저 아이 이름을 써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꼭 되라라고 주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잖아요. 항상 걸음이 와도 알지? 예. 그 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인이 왔는데 목사님이요. 에? 아무리 모자라고 해도 부족해 보여도 헌금 안에 아무리 더러워도 헌금 안에 담아서 천 원을 주더라도 만 원을 주더라도 폴더 인사고 드리세요. 누가 그 영혼이 죽기 전에 회개할지 죽으려고 하는데, 아, 옆에다 있잖아. 천안에 그 목사가 생각이 나네. 내가 죽을 거. 아, 그 목사를 보니까 예수가 있는 거 아니? 예수님, 천을 받아주세요. 누가 알아? 그쵸? 누가 아냐?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자꾸 큰 말 하려고 해, 큰 말. 나의 작은 행실 하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중요한데 성령의 검이래.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지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의 키를 잡고 있다 이거예요. 말씀의 키를.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누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목사인 거예요. 그가 검에 물어도, 그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가 성령에 미친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왜요? 성령께 매달린 자가 성령이 지고 있는 키를 잡고 있는 말씀을 먹을 거니까요. 평생 우리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 같은 이 바보 목사를 초대한 건 이건 참 용감한 분인데, 저는 정말 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번 부흥기 기간 동안 누가 알겠죠? 이 가운데 셋이 무너질지, 그쵸? 내 주관대로 살다가 꼬꾸라질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지 누가 알아? 이 가운데 열 명이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나도 성령을 의지해야겠다 꼬꾸라질지 누가 알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요. 말 거기 하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네, 하나를 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4장 12절이요. 야, 제가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때문에 제가, 아, 진짜 도움받은 목사예요.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공보다도 이리며 혼과 영감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통일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탄.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검은, 그쵸? 성령이 주고 있는 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한글판에는요, 움직인대. 활력은, 하나님 말씀은 움직인다. 오늘 두 번째 기도문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살아있고, 움직인대. 그래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검이다. 움직이는 검이다. 살아 움직이는 검이다. 살아 움직이는 검이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힘들어가지고요. 뭐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러고 이러고 저러고 A고 B고 C고 D고 막 아, 통화하는데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예, 전화기를 붙들고 복습하라. 이걸 테스트 한번 해봐요.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는지.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검이 오니.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검을 들고 이 시간 이 자매 안에 있는 악령을 찌릅니다. 검으로! 검으로! 여러분들, 천안에서 서울 있는 자매를 찌른다고 찌르겠어요? 세상 지식으로 찔리겠어요? 안 찔리지. 세상 지식으로는 하늘나라의 지식으로 찔리죠. 컴온! 이 자매가 전화상으로 실제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아, 진짜요. 이 대박이야. 근데 있잖아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그 말씀의 검이 우리 혼과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는 육신이니까 우리 육체 곳곳을 찔러 쪼갠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 있잖아. 악기가 들어오면 컴! 찔러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생각, 원망의 생각도 찌르면 생각도 튕겨나가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들 살피신다. 그런 뜻인데요.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접어놓고, 예, 딱 접어놓고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더라도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한 이에 예수께서 맹인들 그들의 눈을 만드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검인 걸 난 믿어. 시원아, 네 믿음대로 된다. 컴!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 뭐라고요? 말씀은 움직인대요. 오. 말.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으면요 몇 장 몇 절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가득할지어다. 이 말씀이 움직여서 수철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 말씀 땡치의 안으로 들어가고 희숙의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움직이잖아요.
아, 믿어야 선포하지. 그쵸? 자, 다시 한번 나오실래요? 다시 한 번.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만든 기도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그랬죠? 아랫지방의 그 권사님이 아들이 갑자기, 원래 안 좋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행동이 바뀌면서 지금부터 가출하겠다, 따로 살겠다 나갔는데, 어린 양처럼 집이 많이 그 권사님이 한 건 이 기도문의 기도 대상자의 아들 이름 놓고 한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12절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기도문이 이해가 돼요. 자, 이쪽 있잖아요. 이쪽 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성도님들만 처음에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공부자를 예리하여 공부와 요구함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깊이 따르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사하다니요. 기도문이 지금 이제 한글판, 옛날 성경으로 만들어진 건데 개정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일단요, 아까 그랬죠?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놓고,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요. 혼과 영광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겠다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살아 움직인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육체를 찔러 쪼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볼게요.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4장 12절이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자체도 검이란 얘기예요. 그쵸? 이해되죠? 우리가 특정 말씀 다 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있잖아요. 특별히 이 4장 12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보다 악령을 찌르기에 좋다는 거예요. 찌르는 검이니까. 그거를 확신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도 검인 걸 믿고, 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의 검. 4장 12절도 검이니까, 4장 12절의 말씀의 검이. 우리 남편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남편의 전 인격체, 뭐죠? 영과 혼과 몸이죠? 전 인격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검으로 역사하사.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우리 이 12절 말씀이 남편 안에서 움직이는 검으로 역사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요. 살아 움직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검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자체도 검이니까 이 말씀이 남편 안에서 움직이는 검으로 역사해달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대장자 남편 안에 숨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악한 생각을 찌르고 쪼개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근데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 남편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검으로 역사해서 더러운 영, 더러운 생각을 찔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있잖아요. 지금부터 문제인데.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달락이요. 이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뭐라고요? 진짜 검으로 여겨 오른손에 진짜 칼을 들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검으로 여기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검을 든 것처럼 주먹을 쥐고요. 남편의 배, 뇌, 눈, 귀, 혀, 가슴에 숨어서 괴롭히는 악한 영을 찌르고 쪼개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찌를 거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찌를 거야. 우리 영적으로 병든 남편의 배, 뇌, 눈, 귀, 혀, 가슴을 찌를 거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 달락부터요. 우선 가장 먼저 남편의 배를 지배하는 악한 영을 찌릅니다. 다음 달락이요. 이번엔 남편의 뇌를 지배하는 악한 영을 찌릅니다. 또 볼까요? 이번엔 남편의 두 눈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찌릅니다. 다음 달락. 이번엔 남편의 두 귀를 지배하는 악한 영을 찌릅니다. 다음 달락이요. 이번엔 남편의 혀를 지배하는 악한 영을 찌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가슴. 이 가슴을 마음으로 적용해서 가슴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찌릅니다. 라고 순차적으로 하면서 왜 눈을 찔러야 되는지 그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있잖아요. 각 단락별로 가로열고 설명했어요. 그렇죠? 설명? 설명 부분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문이 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이 기도문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검으로 여기고 병든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4장 12절 검으로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기도문이다. 근데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이요. 설명. 맨 뒤에도 설명. 배와 뇌, 그리고 가슴은 누구나 하라. 이거 누구나 해라. 그런데 눈, 귀, 혀는 해당되는 영혼들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병든 영혼이 있으면은 배, 뇌, 가슴만 하세요. 또는 이제 또는 몇 마디 나왔죠? 총괄적으로 배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우리 남편 배 안에 악한 영이 숨어있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악한 영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검으로 찌르는 겁니다. 검으로. 그 권사님이 이 기도를 하고 그 아들이 어린 영처럼 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연의 일치다. 전혀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한 영혼들 또 그 외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 두 영혼, 열 영혼, 많은 영혼들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아니 성령을 의지해서 놀라운 삶의 결과와 내 주변에 추구하는 남편, 아내, 가족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